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언웨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 예, 오늘 왔는데 이 동네 너무 특이하네. 특이하죠. 예.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살고 있는 수완이에서 조금 멀리 예. 알파레타에 왔습니다. 집 자체도 정말 그냥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뒤에 배경도 그렇고. 예, 네. 단지가 아주 아름답죠. 맞아, 네. 여기는 타운홈과 싱글홈이 섞여 있는 컴비네이션 단지인데요. 나름대로 공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수영장도 하나 있고,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새로 짓고 있고. 전체가 다 그 같은 섭디비전이에요? 네, 여 하나가 다, 저쪽은 이제 싱글홈, 이쪽은 타운홈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단지 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게이트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네. 이제, 빌딩이 다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트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다 완공이 되면 이제 게이트도 마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집에 뭐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네, 이 집을 정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루프탑이 있어요. 루프탑? 스카이 테라스라 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게. 저번에는 3층 보여주시던데 네. 4층까지 또 올라가요. 4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봐요. 다리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네. 넣으실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럼 우리 한번 테라스 레벨 올라가 볼까요? 예.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드디어 스카이 테라스를 보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4층인가? 여기가? 네, 여기가 4층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하늘이 보이고요. 여기도 바닥도 꽤 넓다. 한번 봐주세요, 바닥. 네. 바닥을 보시면 이게 라이프타임이어서 고치거나 썩거나 그런 염려가 없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와. 이제 방으로 쓰시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예, 여기서 일하시면 밖에가 확 보여가지고 너무 좋죠. 예. 그리고 화장실도 풀베스가 있어요. 그래서 방으로 쓰실 분들은 또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것 좀 활짝 열어보세요. 그 공간이 네. 뭘까요? 옷방? 옷방. 네. 땡 틀렸어요. 자, 여기 공간이 엘리베이터예요. 왜냐면 이게 4층이기 때문에 그라지에서 이제 집 안에 들어오잖아요. 몇 가지 올라가려면 4층이에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드려요. 조금이 좋죠?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조금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그래서 화장실 풀베스 네.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화장실 안에 보시면 네. 그 샤워하는 공간에 타일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딱 봐도 고급스러워. 네, 고급스럽죠. 바닥도 같은 네. 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제 3층 네. 안방하고 작은 방을 한번 가볼까요? 3층에 방이 두 개 있어요? 네, 방이 두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안방과 작은 방이 양쪽에 있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바닥을 보면 바닥이 전부 하드우드로 되어 있죠? 네. 네, 한번 이제 안방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른편에 보이는 게 빨래방이에요. 그래서 세탁기, 드라이기 넣으실 수 있는데 공간이 아주 커요. 세탁기, 드라이기 들어가고도 공간이 큽니다. 네. 자, 이제 넓은 안방으로 들어오셨는데요. 화나다 화내. 창문이 4개나 있어서 굉장히 환하고 좋다. 침대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게 편안하게 돼 있어요. 보통 타운홈에 있는 안방 사이즈는 반만하죠. 반만해요. 이걸 반만한데 이거는 정말 큰 집, 그냥 일반 싱글홈 큰 집에 있는 아주 큰 안방 사이즈예요. 와, 호텔인데요. 자, 이제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들어가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죠. 이 아일랜드 탑도 이게 퀄츠예요. 일반 그 그래나이 자연석보다도 더 비싼 퀄츠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돼? 사이즈가? 될 거예요. 누워 보시려고? 남자가 이게 좀 작다. 근데. 근데 뭐 누가 그렇게 완전히 눕나요? 반 좌요. 네, 앉아서.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이거 부시지면 안 돼요. 부셔줘, 부셔줘. 장식용으로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분이 들어가 계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샤워하는 공간을 보면 안에 벤치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여기는 아마 상무실 들어가도 충분해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옷장도 보통 일반 타운홈에
생각하셨을 때보다는 아주 커요. 문을 또 양쪽으로 열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쪽은 이내 가재, 반대편에는 이제 화장실 변기가 네. 있죠. 옷방도 그죠? 네. 옷장이 타운홈에 있는 옷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커요. 야, 갈수록 집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특히 아파라타 지역이 네. 젊음의 상징이에요. 젊음의 상징이라서 젊은 분들이 아파레타 옷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이 앞에 무슨 몰 있잖아요, 유명한. 아발롱 몰 아시죠? 아, 네. 400번 네, 근처로. 아발롱 몰에서 여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엔 작은 방? 네, 이번엔 작은 방. 그래도 이 작은 방도 다른 기존의 집들과 다르게 창문이 벽 한쪽으로 세 개나 있어요. 보통은 요 정도 사이즈면 보통 두 개 정도의 창문을 만드는데요. 네. 여기 빌더가 정말 집을 잘 짓고 또 여기 집에 사시는 분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데일라이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준비한 거예요. 창문이 네. 민자보다 요 하나라도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더 있어 보이네요. 더 있어 보이죠. 이번엔 이제 작은 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도 바닥하고 벽까지 전부 타일이 예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클라젯도 작은 방 클라젯 치고는 굉장히 커요. 창문도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가 3층? 네, 이제 3층을 다 보셨고 이번에는 메인 2층. 자, 2층에 내려오셔서 보이는 곳이 이제 화장실이에요. 첫 번째. 네, 2층에는 방이 없기 때문에 해프 화장실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넓은 공간이 한눈에 보이실 텐데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주방도 보시면 이게 지금 아일랜드가 퀄츠 아일랜드가 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렌지 후드도 이게 이제 요새 유행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렌지 후드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불도 다 고급스럽게 다섯 개짜리 월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캐비넷가 조금 특이하죠. 네, 보통은 이제 긴 거를 이제 42인치 짜리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이제 짧은 거 36인치 짜리 쓰시고 위에다가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그런 그릇들을 위에 넣어 놓으시고 네, 나중에 이제 꺼낼 때 계단 놓고 이렇게 꺼내실 수 있게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이 일반 싱글 하우스의 거실보다도 훨씬 크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또 각 가스로 네. 하는 거죠? 이제 스타라는 전기인데요. 네. 이게 들어오는 선은 가스가 들어와요. 우리 매니저님이 또 불 찍는 걸 좋아해요. 아, 불 찍어. 네, 그래서 오늘 불 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TV 올리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옆에 공간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바로 앉아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공간에다 놓으셔도 되고. 네. 근데 이 집이 정말 화난 이유가 이렇게 창이 전체가 한쪽 면이 전체가 다 창이에요. 그 창들도 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집의 특이한 점, 실링이 높아요. 네. 보통 일반 타운홈은 9feet 시원하게 보여요. 네. 10feet 높아도 10feet 뭐 이건데 이거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네. 크라운 몰딩도 훨씬 고급스럽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일반 가정집에 없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물? 네, 스프링클러 불 났을 때. 네. 왜냐면 이게 4층 집이고 또 타운홈이어서 옆집과 옆집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전하죠. 그치. 네. 그래서 이 빌더가 안전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곳곳이 다 있네요. 그쵸? 네. 네. 몰딩이 너무 잘 돼 있죠? 크라운 몰딩. 자, 이번엔 다이닝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방이 없다고 그랬죠? 네, 2층에는 방이 없고 거실하고 다이닝 그리고 이제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팬츄리도 확실히 위에가 실링이 높으니까
뭐 키 크신 분들은 찬반을 더 놓으실 수도 있겠죠, 위로. 네, 이쪽 이제 다이닝 공간인데요. 여기도 창문이 완전 한쪽 면이 전부 창문이니까 밝죠. 지금 오늘 바깥이 굉장히 어둡고 살짝 비가 오려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밝으면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쪽 옆에도 창이 있고. 이번에는 제일 아래층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집 탐난다, 진짜. 와, 진짜 좋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맨 아래층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차고 문인데요. 차고에서 들어오시면서 맞은편을 봤을 때 이 문 열면 엘리베이터가 아. 네. 마련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요 공간에 아래 위로 해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넣으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으면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엘리베이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겠어요. 쓸 때만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걸었고 혹시나 너무 피곤한 날 한 번쯤 이용하면 좋겠죠. 아니면 장바구니가 무거운 날.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이 거실이에요. 아래층에도 거실이 따로 있어서 여기 뭐 컴퓨터룸 아니면 뭐 영화 볼 수 있는 극장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곧장 들어가면 화장실과 또 방이 있습니다. 방은 데일라이트가 있어가지고 환해요. 네. 여기도 풀패스네요. 네, 풀패스죠. 왜냐면 방이 있으니까 아래층에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이 화장실을 쓰시면 돼요. 네. 오. 이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네. 네,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데일라시 들어오게 창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 자체도 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밖에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아주 환하죠. 불을 꺼도 환해요. 네. 불을 꺼도 이 정도면 굉장히 환하죠. 그리고 옷장도 보시면 네. 그거는 정말 라고 밖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 집을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도 네 여기가 아주 특이한 공간인데 네. 저도 이걸 보고 웃었어요. 제 생각에는 문이 있을 것 같은 문이 있을 것 같은데 문은 없고 그렇지만 내 집의 공간에 하나에 속해요. 그래서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자전거 같은 거 넣어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뭐 아기가 있는 분들은 유모차 같은 거 넣어놓으면 어떨까? 저 혼자 생각. 좀 이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여기 뭐 유럽에 보면 뭐 밑에 지하 들어간 골목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화초. 아 꽃은. 아. 화초를 여기다가 좀 화분 같은 거 예쁘게 놓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사용하는 분이 밖에 여기 봤을 때 화초가 탁 눈에 들어오게 네. 그린을 보면 눈이 좋아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집 구경 잘 했고 우리 올라가서 네. 이 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올라갑시다. 이 집은 이제 알파레타가 이렇게 넓은데요. 넓은 알파레타 중에 좀 아래쪽 다운타운에 가까운 알파레타라서 젊은 분들이 에, 다운타운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사시기 좋아하는 동네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컸잖아요. 네. 이게 타운홈인데 3,800이 넘어요. 학군을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밀턴 하이스쿨, 네.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미드스쿨 그리고 네. 메이닝 옥스 일레멘츄리 스쿨로 가게 됩니다. 네. 학군도 괜찮아요. 학군도 좋고 이 영상 보시고 네. 어, 연락 주실 분 저 유은이 부동산 찾아주세요. 이 단지는 그러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이거 인제 생긴 거예요. 이제 3년 정도 빌드 해가지고 거진 이제 싱글홈도 거진 다 끝났고 타운홈도 거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몇 년이 안 남았고요. 싱글홈 같은 경우도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가격대가 싱글홈은 가격대가 지금 남은 거는 70에서 90만 불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타운홈은 55만 불에서 65만 불. 요 집은 65만 불. 이유는 이제 4층 루프탑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마음에 들더라. 네. 65만 불에 만약에 엘리베이터 원하시면 조금 더 추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정말 갈수록 좋은 집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